안녕하세요. 부천우트 마니아 대표원자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여러분, 연근 많이 드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으로 연근 간장조림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몸이 허약해져서 코피를 많이 흘려서 어머니께서 생연근을 갈아주셔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은 물속의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연근의 다양한 반전 매력과 효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근은 연꽃의 뿌리 부분으로요, 한약재로는 우라고 합니다. 원산지는 인도고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래됐습니다. 연은요, 뿌리인 연근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모두 한약재로 쓰이는데요. 연잎은 하엽이라고 하는데 어지럼증, 두통, 설사의 효능이 있고, 연의 씨, 연자육은 가슴 두근거림, 심신안정, 화병에 쓰이고, 연꽃 씨를 품은 씨방인 연자방, 연방은 자궁출혈이나 대변출혈 등의 출혈성 질환에 쓰이는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약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진흙과 같은 탁한 사바 세계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을 불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 역사 속에서는요, 이 5만원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조선시대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어머니인 심사인당이 돌아가셨을 때 슬픔으로 밥도 식음을 전폐하고 기력이 크게 쇠했을 때 매일같이 영양이 풍부한 연근죽을 먹고 기운을 회복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연근은 방약합편 약성가에서 연근의 맛은 달고 성질은 차다, 열을 내리고 술독을 풀며 답답한 증상을 없애주고 재반 혈증을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근의 효능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소화 흡수와 담적병 예방입니다. 일단 연근을 잘라보시면 어떤가요? 이 끈끈한 실 같은 것이 나오죠? 이 성분은 뮤신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 성분인데요. 뮤신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마, 산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뮤신은 위장 점막을 코팅해주고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을 완화해주고 위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에 진액이 부족해지면 한의학에서는 이를 위음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위장의 점막이 얇아지면서 소화액의 분비가 잘 안 되는 위축성 위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근의 뮤신 성분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 줄 뿐 아니라 이 위장 점막 표면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해서 염증을 막아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면 연근을 먹을 때 보통 껍질까지 먹으면 떫는 맛이 강하기 때문에 껍질을 이 감자깡 칼로 깎아내고 드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껍질째 드시는 게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근 껍질에는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궤양으로 인한 속쓰림이나 출혈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연근은 식감이 어떤가요? 아삭아삭하죠? 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식이섬유 성분들이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등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이 위장의 독소인 담적을 제거해줄 수 있어서 연근은 담적병에도 좋은 식품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숙취 해소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분들 다음날 괴로울 때가 많죠. 동의보감에서도 연근은 주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멎게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근에 들어있는 연근을 끈끈하게 해주는 이 뮤신 성분은 위벽을 보호해서 속이 쓰리지 않게 해주고요. 연근 껍질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위장과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숙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해줍니다. 연근에는 또한 비타민C가 100g당 57mg이나 들어있는데 연근 100g만 드셔도 하루 비타민C 성인 섭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드시는 거라서 숙취로 인한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숙취가 있으실 때는요, 껍질째 잘 씻은 연근을 100g 갈아서 드시는데요. 맛있으면 꿀을 좀 첨가하시면 좋습니다. 연근의 껍질에는요,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뿐 아니라 비타민C가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냐면 귤보다도 30%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막아줘서 산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늦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근 속의 비타민C는 피부의 콜라겐을 생성을 도와줘서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피부 미인이 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연근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내에 있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고혈압에 효과가 좋습니다. 연근의 단면을 보면 색깔이 어떤가요? 흰색이죠? 네, 안토잔틴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 때문인데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빈혈 개선인데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코피가 자주 나는 허약한 아이들에게 어머니들이 연근을 갈아서 먹이는데 이게 정말 근거가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도
연근은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꺼주고 모든 혈병, 혈액에 관련된 병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도 생연근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열로 인한 출혈과 코피의 지혈작용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연근의 탄닌 성분은 껍질에 많기 때문에 좀 떫은 맛이 나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꽃, 연근이 자라나는 환경이 어떤가요? 진흙 속에서 자라죠. 이 연뿌리인 연근은 진흙 속의 영양 성분들을 잘 빨아들여서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데요. 그 중에서도 철분이 풍부합니다. 연근 100g에는요 철분 0.8mg이 들어있는데 철분 함량이 고구마의 1.6배, 감자의 2배, 당근의 2.8배고요 무에 비해서는 무려 5배나 많이 들어있는 천연 철분제로요 적혈구 생성을 통해서 조혈작용을 돕습니다. 그런데요 이 철분은 그냥 드신다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분자량이 커서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되는데 연근은 철분만 풍부한 게 아니라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C도 매우 풍부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연근 속의 비타민C는 전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잘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연근의 이러한 효과는 코피뿐 아니라 생리 과다로 인한 빈혈과 어지러움증 증상, 출산 후의 산후조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두뇌 건강인데요. 연근은 소간이나 해바라기 씨와 더불어서 구리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구리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면서 적혈구 생산에 도움을 주고요. 이뿐 아니라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리가 결핍되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신경병변의 발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근에 들어있는 다양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은 두뇌의 신경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을 줘서 두뇌를 건강하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인지 기능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연근을 드시는 방법 한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연근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연근은요, 일단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으니까 껍질째 잘 씻어서 세척해 주시고요. 연근을 약 5mm 정도 두께로 잘 썰어 주시고 연근 100g을 그늘에는 12시간, 건조기에는 5시간 정도 말려 주신 다음에요. 말린 연근은 달군 후라이팬에 한번 덮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 연근 100g을 말리면 한 30g 정도 되는데 물 1리터에 넣고 2,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연근차가 완성되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꿀을 좀 첨가하셔도 더 좋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연근을 드실 때 주의사항인데요. 연근은 피를 묽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와절이라고 하는 연근 끝마디와 껍질이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 연근을 반찬으로 드실 때도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속의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연근의 다양한 효능, 뮤신을 비롯한 다양한 성분들은 위장 기능을 촉진해서 담적병을 예방해주고 연근즙은 숙취에도 좋고 혈관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철분과 비타민C는 빈혈을 개선해주고 다양한 구리 성분들은 두뇌 건강에 효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연근을 활용한 연근차 만드는 레시피 주의사항으로는요.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